채워줄게. 혼자인 밤만 달란 사람처럼 보여도 난 괜찮아. Oh 괜찮아. 솔직하고 싶어 조금 더 가까이 와. 궁금해서 잠이 안 와. How do you feel now? 미치겠어. 구름 위를 건너 기분 날 듯한 목소리로 불러줘 내 이름. 상상만 했던 미래 나 정말 빠진 것 같아 딴 생각할 수 없게 너만 담아둘게 짜릿한 느낌이야 아무런 생각 안 나 네 눈을 바라보며 이런 맘 처음이야 하루가 1분 같아 너와 6월 25일 금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요. 회원님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전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기를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 하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아침을 기다리는 게
차갑고 주눅 들게 하는데 어떻게든 우린 서로 안아줘야 해. 조금 더 귀찮게 굴어도 돼. 가깝게 볼 순 없어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이스 문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네, 첫 곡은 이수연 피처링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쉿! 여러분 지금 주변에 누구 없죠? 여러분만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요. 저는 어? 이거 비밀인데요. 저는 앞머리를 자른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비밀 공유.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비밀 털어놨으니까 하나씩 털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소문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3382님. 언니, 언니한테만 말하는 건데 저 며칠 전에 저희 언니가 새로 산 흰색 운동화 신고 나갔다가 더럽혔어요. 언니는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은데 뭐라 하면 발뺌하려고요.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아, 이거는 비밀 안 돼요.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언니 입장으로서 동생이 그랬다 하면 화날 일이에요. 이거 죄송해요. 비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볼게요. 대박이군님. 별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우리 회사 대리님 두 분 연애해. 비상계단에서 둘이 애정행각하는 거 봤잖아. 회사에선 나만 알아. 어디다 말 못하고 여기다 말한다. 그리고 김 대리님, 박 대리님 기왕 사귀는 거 헤어지지 말고 예쁘게 사귀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하겠다. 이거 딱 비상계단을 갔는데 거기서 딱 애정행각을 딱 네. 여기는 전체 이용 관람가 전체 많은 분들이 보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말이 어렵네. 이 지금 비상계단에서 둘이 애정행각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행복하게 잘 사귀셨으면 좋겠다고 꼭 전해주세요. 거기다가 비상계단에다가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겨주세요. 누군지 모르게. 좋은 생각. 그냥 기왕 연애 예쁘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걸 또 보고 놀라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또 비타민 별이님. 별이,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주식 산 거 엄청 올랐다. 너가 들고 있는 아이패드 10개쯤 살 수 있을 정도? 가족들 아무도 몰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 아니지. 어떤 걸 들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그게 비밀이죠. 어? 뭐 들었는지, 뭘 들어서 뭐가 올랐는지. 왜냐면 나는 모르니까. 근데 진짜 대박이네요. 아이패드 10개만큼. 이게 한 200 하나? 한 150 하나요? 만약 200만 원으로 치면 10개면? 와, 정말. 2000. 아, 참. 진짜 차한데. 와. 그니까 이거 비밀을 하려면 저한테 뭔지를 알려주셔야 제가 비밀을 지켜드릴게요. 그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원래 저처럼 이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들끼리의 비밀이니까. 소문 안 내는 거니까 저한테만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온나잇. 오늘 보실 이분도요. 여러분만 아세요. 누구냐면요. 첫 미니 앨범을 발매한 가수 유겸 씨와 문터뷰 합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신데요. 입장곡으로 이 곡을 듣도록 할게요. 유겸의 I want you around. I need you around me.
네 생각에 난 잠들지 못하네. 꿈이라도 꿨음에 매일 아쉬움에 깨에 쉴 생각이 없는 내 머릿속은 떠올리네. Yeah. I think of you. 나나 쿨한 척 해봐도 솔직한 척 해봐도 너 나의 끝은 너라고 이기적인 나라서 너 yeah. 저 빛나는 별처럼 너 눈부신 널 바라볼 수 없어 yeah. I want you around baby 네가 내게 남길 원해 영원히 I want you around 위에서 나는 포기해 난 멍멍이 I want you around 이 시간이 흘러가지 않길 바래 cause I want you around I want you around 변함없이 기다릴게 자리에 난 영원할 테니 조금 늦어도 돼 Baby I'll be saving so it's you with me 네가 바라는 대로 highway with me Boy 너도 나와 같다면 come with me 보여주고 싶어 but you keep on telling me no 나나 쿨한 척 해봐도 솔직한 척 해봐도 너 나의 끝은 너라고 이기적인 나라서 넌 너나 안녕하세요. 퀘스천마크의 호스트 라비입니다. 프로그램 정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 모양 알림받기를 눌러두시면 온에어 전에 알림이 갑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뮤직앱 파이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주인공에 대한 첫 번째 힌트입니다. 뒷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입니다. 오늘 좀 저는 사진을 좀 잘 찍은 것 같아요. 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네, 문터비 오늘의 주인공.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잘못이 참 많은 분이래요. 잘생긴 얼굴로 아가새들의 마음을 훔친 죄, 달콤한 음색으로 고막을 녹인 죄, 무대 밖에서 귀여운 모먼트로 아가새를 미치게 한 죄, 첫 솔로 앨범인데 전트랙 띵곡으로 아가새들의 심쿵시킨 죄. 이분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유겸 씨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겸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온라인에 오신 걸 진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을 읽고 시작하는 게스트는 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잘못을 제가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줄 몰랐는데. 네, 되게 잘못을 많이 하고 다니셨네요, 지금. 네, 약간
참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네. 아니, 저도 읽으면서 이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아, 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유겸 씨 온다고 했더니 아가새 분들이 사랑 담긴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직접 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유겸 뿐인 지원님. 이거 들고 가셔도 돼요. 편하게. 네. 네. 여기 되게 신세대. 그래 유겸아, 네. 나랑 결혼도 안 해줄 거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쳐다보면 어떡하란 거야. 나 삐졌으니까 화 풀리게 해줘. 오, 화 풀리게 해달라고 하신대요. 오케이, 외울게요. 네. 오케이. 삐지지 마, 화 풀자. 네. 네. 이게 오늘 네이버나우가 아직 적응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좀 몇 번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오셨는데도 아직 이 환경이 좀 낯설다고 하시니까 오늘 이 어색함과 이 그걸 빨리 깨려면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예, 예.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네, 7103님. 우리 겸이 앞뒤 옆선 모두 갑벽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란 말이죠. 키도 17에서 화보 찍는 족족이 인생샷 나오잖아요. 오늘은 얼만큼 잘생긴 것 같나요? 읽으면서 얼굴 빨개지죠. 네, 제가 얼굴이 좀 잘 화끈거리는데. 네. 어느 것 같나요? 오늘 저는 사실 진짜 제가 네.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해서 진짜로 약간 이런 얘기가 좋으면서도 부끄러운데. 네. 네. 어때요? 오늘 그래서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은 얼만큼 잘생길 것 같냐? 또 죄를 지으신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하신다. 오늘 50% 잘생긴 오늘 50%. 70%요. 점점 올라간대요? 문나이스 갔으니까. 오케이. 이 yes. 분위기를 합쳐줘서 70이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네, 미미즈 사랑다님. 문나잇의 겸이가 오다니 뭔가 이 조합 낯설지만 재밌잖아. 문별님 우리 겸이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저희가 활동할 때 겹친 적이 좀 많았잖아요. 많았죠. 제 데뷔 동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오가면서 인사만 나눴지. 대화를 저희도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저희도 처음이에요. 저희도 여러분들도 많이 낯설시겠지만 저희도 오늘 낯선 맞아요. 초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맛이 또 있죠. 처음이라는 또 그런 그럼요, 게 있으니까 네. 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렵습니다. 다음 분도 네. 읽어주세요. 네. 아초단 유겸님. 겸아 겸아 오늘은 오기 전에 뭐하고 왔어? TMI 3개 알려주라. 3개 TMI? 저 일단은 네. 제 그 애완 그 견이 있어요. 네. 제가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네. 그 친구 반려견? 이제 네 반려견 네. 반려견 네.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가 키우는 네. 반려견이 있는데 네. 그 심장사상충 그거 맞으러 그거 병원 갔다 오고 산책 시켜주고 네. 운동하 그냥 집에서 운동하고 이미 세 개 넘게 말했네. 집에서 운동기구가 있어요 집에? 그냥 턱걸이 하는 거. 네. 그거 네. 이렇게 풀로 돼 있는 거. 네네네. 그냥 그거 문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이에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럼 턱걸이 많이 하시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턱걸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 처음에 또 하나도 못했어요 사실. 그럼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네 15개씩 와 원래 하나도 못했는데. 와 그럼 연습을 매일 하신 거예요? 그죠 연습. 와 아니 그게 그쵸, 진짜 그쵸. 누구나 다 네.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네, 저도 진짜. 운동을 좋아해서 네. 아는데 그거를 처음엔 다 못한대요. 그래서 다들 맞아요. 몇 번을 해봐야 이 힘과 그걸 어떤 네. 부분을 써야 되는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15개 이렇게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진짜 이게 신기하게 확실히 꾸준히 하니까 늘더라고요. 신기한데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이거 같은 분 아니구나. 네. 내일 지구가 안 망하면 좋겠어 유겸이 노래 듣겠님. 유겸이 솔로 앨범 나와서 좋은 사람 누구? 바로 나나나나나 그레이겸 조합 사랑해. 혼자 말 많이 하는 유겸이 보는 거 좋아. 오늘도 말 많이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나요? 그래도 적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멤버들이랑 네. 있으면 제가 네.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채워주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네. 열 마디를 안 해도 한 두 마디만 해도 멤버들도 그쵸, 그쵸. 채워주니까 네. 이제 근데 또 솔로면은 그쵸. 100마디의 말을 해야겠네요. 그게 또 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부담감이 또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부담감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요즘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거. 경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데요. 그럼 박수부터 치고 시작을 해볼게요. 예. 박수! 후!
와, 유겸 씨의 이야기를 담은 첫 솔로 앨범 네. 포인트 오브 유 발매를 했습니다. 예. 예. AOMG에 들어간 이후 발매한 첫 미니 앨범이에요. 갓세븐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기분은 어땠어요? 일단 나왔을 준비하면서도 네. 굉장히 이제 좀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그 전에 회사랑 시스템이 일단 달랐던 거는 이번에는 일일이 그냥 모든 미팅에 다 들어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만든다는 게 되게 저는 참여를 네, 그게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네. 스타일에는 굉장히 잘 맞았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일단 네. 제가 자주 들었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같이 뭔가 작업을 한다는 네. 게. 그럼 여기 저 그거 봤어요. 처음에 네. 이제 회사를 이제 새 AOMG에 들어갔을 때 처음 춤 네, 하는 네, 맞아요. 그거를 봤었거든요. 네. 저 너무 멋있게 찍었어요. 와, 진짜 네. 제대로 뭔가의 그 솔로의 느낌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봐주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그쵸, 다 동기니까. 아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앨범 발매 전에 그럼 멤버들한테 미리 또 들려줬었나요? 네, 그 저희 갓세븐의 앵콜이라는 노래가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냈던 네. 노래인데 네네네. 그때 니 잘못이야라는 노래를 그 아마 1절만 만들어놨어서 그때 다 이제 있을 때 들려주기도 들었어요? 하고 오, 멤버들은 뭐래요? 되게 떨려요. 멤버들한테 신선하다고 너무 좋다고 일단 비트도 너무 좋고 사실 네. 그래서 되게 다 야, 되게 잘 어울리고 좋다라고 많이 말했어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멤버들한테 들려주는 게 되게 떨리고 그쵸, 그쵸. 또 멤버들이 좋다고 해주면 그 어떤 말보다 네, 더 네, 네. 더 아, 진짜 좋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AOMG 식구들 반응도 또 궁금하다고 합니다. 특히 네. 수장인 박재범 씨나 같이 작업한 그레이 씨는 또 뭐라고 했나요? 앨범 나왔을 때 네. 일단 재범이 형은 에이브로 축하해. 네. 그 되게 네. 뭔가 이렇게 쿨하고 장난기가 많아요, 형이 엄청. 네. 저도 이제 몰랐는데 네. 항상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고 되게 그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친해지니까 네. 되게 진짜 장난꾸러기고. 그러면은 AOMG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네, 알지 아예 못했던 본 적도 없는, 네. 들어가서 또 친해지게 된 거네요. 네. 그럼 더 신기했겠어요. 네, 너무 신기하기도 네. 하고 네. 원래 그런 스타일과 그렇게 무대를 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기 네네. 때문에 되게 좋았고 그레이 형은 또 이제 니 잘못이야 많이 이제 작업을 했잖아요, 같이.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진짜 너무 고생했고 너무 축하한다고 드디어 나왔네 그치, 네, 같이 고생 또 했으니까 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고생한 거를 또 서로가 그쵸. 아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을. 자 8836님께서 네. 형 AOMG 간다 했을 때 너무 좋아서 대박이라고 소리 우와. 질렀던 사람입니다 사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아 이제 일단 요즘에 제가 형이라는 얘기를 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기분이 또 좋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결심하게 된 거는 네. 얘기를 일단 했는데 네. 이제 펌킨 형이랑 일단 처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범이 형이랑 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인드가 너무 잘 맞은 게 확실히 원했던 네. 방향이어서 저도 항상 혼자 잘 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성격이 그 사람이라서 네. 항상 그렇게 꿈꿔오고 생각을 해왔는데 같이 잘 되고 같이 챙겨주고 이런 거 자체가 일단 가족 같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런 게 말이 잘 맞았던 거 서로서로가 네. 뭔가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가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맞고 그러니까 멤버들도 멤버들이지만 그쵸. 좀 각자가 하고 싶은 음악은 또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맞아요. 저희 마마무도 그렇지만 네. 팀의 색깔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잘 맞는 또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겠다. 막 기대가 좀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재범이 형이 이제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네. 이제 저처럼 AOMG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형은 아마 더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쵸, 아예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만들었어. 거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형이 또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음악 스타일도 잘 맞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저도 많이 고마운 것 같아요. 아, 서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들을 믿어준 거잖아요. AMG 이제 회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서로가 되게 좋았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자, 겸랑애님께서 회사 사랑둥이로 소문났던데 AOMG 오고 이런 게 좋았다 아니면 이런 거 신기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진짜 분위기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확실히 어쨌든 회사 규모가 그 전에 있던 회사보다는 조금은 적지만 그렇기에 다 단톡방이 직원들까지 다 있는 단톡방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직원 아티스트 구분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프리하네요. 네,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저는 제일 좋았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 아티스트 분들도 많고 그러면 팀도 많아지고 맞아요, 하다 보면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처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고 그냥 형 동생 할 정도로의 사이로 얘기를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냥 회사에 있다가 누구 오면 또 막 만나서 얘기하고 와. 그리고 사장님들이랑 이제 형 동생 하는 게 또 그렇죠. 그게 신기할 것 같아요. 오. 되게 편하네요. 어, 편안한 분위기 좋습니다. 사실 음악 방송은 끝이 났어요. 그렇죠. 가장 아쉬운 점이 있나요? 어, 생각보다 한 주가 짧더라고요. 한 주만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되게 생각보다 짧아서 막 심지어 저희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와, 한 주 더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약간 그래도 마음은 진짜 한 주 더 해도 좋았겠다. 일단은 일단 음악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근데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뭔가 아쉬운 거는 그건 것 같아요. 팬분들이 앞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아쉽죠. 만약에 팬분들이 계셨다면 한 줄을 더 해볼까라고 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좀 그게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건 좀 재밌었고 즐거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일단 혼자서 오는 거니까 되게 신선하고 신기했어요. 일단 모든 게 그거 좋지 않아요? 준비 시간? 아, 네네네. 그것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는 진짜 한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멤버들이랑 있으면 3시간. 그렇죠. 저희도 이제 준비 시간을 잡고 가다 보니까 솔로의 장점은 일단 뭐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준비 시간이 짧다는 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솔로면은 장단점이 있죠. 그동안 그 자리를 멤버들 채워줬기 때문에 좀 외롭나 하겠지만 준비 시간이 땡겨져서 잠을 더 잘 수 있고 그쵸.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음악 방송은 끝났지만 유겸 씨가 하드캐리한 이 앨범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노래는 또 평생 들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앨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앨범을 받았는데요. 앞전에 봤어요. 봤는데 유겸 씨 얼굴이랑 꽃 그림이 있던데 이게 무슨 꽃인가요? 어, 이 꽃들은 이제 노래의 내용에 맞춰서 그 꽃말들이랑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꽃을 정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있는 겁니다. 오, 그럼 이번 앨범 발매를 맞아 트위터에 민들레 이모지도 나왔다고? 네. 아, 그건 사실 제가 민들레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오, 그럼 만들어준 거예요? 어, 이모지를요? 응. 네, 그쵸, 그쵸. 와, 대박이다. 그럼 민들레를 얼마나 좋아하길래? 어, 이제 그 전에 갓세븐 활동할 때도 왜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고, 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제가 여수에 살았었어요. 근데 엄마랑 이렇게 길을 손잡고 걷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그 벽돌 사이에서 자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와, 얘는 진짜 강한 애구나.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얘가 씨앗이 날리는데 날아가다가 어디에 막 벽돌 사이에 정착을 해서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노란색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깊숙이 그러니까요. 파고든 거는 좀 뭔가 처음이에요. 그냥 민들레 하면 그냥 민들레 이렇게 날아다니 약간 이렇게만 하지 그러니까 벽 속에서도 있고 뭔가 그래도 의미가 좀 있는 꽃이네요. 그럼 유겸 씨만의 민들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인 이제 그럼요, 아이패드에 민들레를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오, 그림 잘 그려요? 아니요. 아 오케이 그런 식.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제가 네. 중학교? 네.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그냥 이제 수업 시간에 네. 이제 열심히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열심히 안 들을 때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그건 모든 다 똑같죠. 저도 잘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렸던 건데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몇십 년간 그려온 아이네요?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직접 그리는 민들레예요, 여러분들. 어? 지금 작업 중이고요. 오, 아! 별을 먼저 그리고? 네, 별을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별에다가 계속 덧대다 보니까 민들레 저만의 약간 그런 게 생겨서 우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그죠 사실 유겸 씨의 민들레 그리기는 첫 번째 별을 그린다. 맞아요. 두 번째 별에 그림을 덧댄다. 그렇죠. 언제까지 덧대시나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요 정도. 네네네. 자 어느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그러다 수업 끝날 때까지 그럼 계속 덧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거의 그 정도로 항상 끝이 없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게 좀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갈 것 네. 같은 제 종이를 엄청 큰 걸 하면은 진짜 계속 덧대면 또 계속 덧대고 나중에 벽화를 한번 해보세요. 벽화를 한번 네, 네, 도전을 아 근데 되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요? 진짜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면 유겸 씨만의 또 민들레니까 네 맞아요. 그려보면 거기다 그리면 또 이제 팬분들께서 와서 또 사진도 찍는 아 그러면 네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아 여기 보는 거랑 저 화면에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네, 또 다르네요. 다르네요. 어때요? 만족스럽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훨씬 나아요. 아, 네. 약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이렇게 봐야 괜찮은. 저렇게 봐야 멀리서 봐요. 아, 근데 진짜 느낌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후딱 그린 거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퍼가주세요. 네, 많이 퍼가주세요. 네, 퍼가주세요. 자, 이제 유겸 씨의 예. 한 곡 한 곡 소중한 아가들을 만나볼 건데요. 예.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트랙은 총 7개. 제가 노래 제목을 얘기하면 유겸 씨가 이 노래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한 소절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가볼게요. 네. 트비타가 피처링한 I want you around 네. 입니다.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I want you around Baby 네가 내게 남길 원해 영원히 I want you around I want you around 오 자 이 곡은 성공개된 노래예요. 네, 곡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계속 꿈을 꾸면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꿈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너의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너의 주위를 계속 맴돌고 그런 너의 생각에 빠져서 약간 그런 푹 빠졌네요. 네네. 푹 빠진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트비타와 작업은 어땠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은 워낙 너무 잘하는 친구고 색깔이 뚜렷하니까 네. 이렇게 데모를 보내줬는데 네. 와 너무 찰떡이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네. 여기에 유겸 씨가 꽁꽁 묶여있는 신이 있던데 네. 그 신을 찍을 때 어땠어요? 그런 또 그렇게까지 큰 밧줄로 네. 이렇게 묶여있는 건 처음이었는데 실제로 진짜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장난으로 막 형 누나들이 야 이제 퇴근하자 끊고 가자 이런 거 그런 얘기도 하고 혼자는 못 풀으니까 네 절대 그게 두께가 진짜 이만했어요. 그 밧줄이 와 그러면 그 끝에를 그러면 진짜로 묶어준 거네요. 네네네 그 미술팀 하시는 분들이 진짜 묶어주셨어요. 무섭진 않았어요? 네 사람이 많아서 무섭진 않았는데 아 좀 되게 색다른 경험일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트랙으로 가볼게요. 네 Running Through the Rain 이라는 네. 곡인데 한 소절 불러주세요. I'm running through the rain I'm running through the rain 오 이 노래는 그럼 몇 번째로 완성된 노래예요? 아 이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일 거예요. 다 한 곡씩 한 곡씩 끝내고 완성을 시킨 거예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비를 맞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 오는 날은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생각해보면 비 맞으면서 놀았던 그런 추억이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네네네. 오, 왜 지금은 또 지금은 그럼 비 오는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날씨로 보자면은 확실히 화창한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네. 비를 맞는 것도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한 번쯤은 그렇게 맞아보고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진짜 막 추운 날 말고 그렇죠 그렇죠 흠뻑 딱 진짜 네. 비를 맞아보면 기분이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맞아요, 맞아요. 기분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비 오는 날은 당연히 이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쵸. 또 언제 이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분위기가 네. 바다에서 들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딱 이 부분 네. 딱 나오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갑자기 이 부분 나올 때 드론이 갑자기 빡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그 영상이 네.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맞아요, 맞아요. 바다를 다 보여주고 네. 그런 느낌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트랙으로 가볼게요. 네. 그레이 씨가 프로듀싱한 타이틀곡 네 잘못이야 입니다. 한 소절 들어볼까요? This is how you fa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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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잘못이야. 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는 이제 타이틀곡인데요. 네. 네. 되게 특이했던 게 그레이 형 작업실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만든 노래예요. 오. 이 노래가. 그래서 이제 네. 형이 훅은 또 형이 먼저 만들어 놨는데 한번 그때 불러보고 네. 바로 녹음하자. 그래서 그때 녹음한 거를 바로 이렇게 썼어요. 와. 녹음한 거를. 원래 대부분 처음 녹음했을 때 그 쓰는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녹음이 잘 되면 다음 녹음에서 그만큼의 느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녹음을 해도. 느낌이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걸 갖다가 쓴 곡이네요. 네. 그럼 이 곡을 타이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라는 게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말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리듬 타면 춤을 추는 걸 좋아하니까 또 춤을 잘 추시니까 감사합니다.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데 또 네. 그렇게 춤출 수 있는 비트인데 멜로디가 그렇게 또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네. 되게 비트감은 있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밝은 느낌도 아니고 그루브가 있는 걸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까지 좋아했던 그런 제 느낌? 그래서 비슷한 제 그런 분위기가 딱 맞는 네. 그런 곡이어서 네. 그럼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라이브 연습을 엄청 했다고 또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 노래를 잘하는데 음색도 좋고 노래를 또 잘하는데 연습을 얼만큼 했나요?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부족한데 네. 거의 진짜 회사에 이렇게 연습하는 마이크랑 이렇게 네. 돼 있어서 네네네. 집에서는 제 녹음실이 이렇게 방에 해놔가지고 작업실을 거기서 녹음을 해보면서 연습한 것도 좋지만 네. 이 핸드마이크로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매일 진짜 하루에 두세 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또 혼자 무대를 네. 또 채워야 되니까 그쵸, 너무 잘하고 싶었고 그렇죠. 또 첫 보여주는 또 그쵸. 기대하신 또 팬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부담감이 또 있죠. 또 책임감도 있고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레이 씨가 피처링뿐만 아니라 음방에도 함께 또 해주셨어요. 네. 유겸이 본 네, 그레이 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 일단 음악 좋아하는 스타일이 잘 맞고 저도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말이 너무 잘 통하기도 아. 했고 그리고 형이 네. 정말 착하고 착한데 이게 저도 방송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네. 개그 욕심이 또 은근히 있어요. 살짝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은근히 네. 저는 약간 웃긴 게 네. 허무하게 이렇게 웃는 네, 그런 코드가 또 네. 맞는군요. 재밌더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트랙 가볼게요. 네. 로꼬 피처링의 All About You인데요. 네. 한 소절 불러주세요. 시간은 왜 안 가는지 지루해 하기만 했던 나를 네. 오, 피처링으로 로꼬 씨와 해야겠다 염두하고 작업한 곡인 건가요? 이 노래는 네. 제가 이 훅 멜로디를 네. 그냥 흥얼거렸는데 네. 그 그레이 형 작업실에서 그레이 형이 그걸 듣고 갑자기 아 이거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갑자기 트랙을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진짜 신기하다. 와, 근데 원래 이렇게 뭔가
이런 뭔가 약간 라틴 느낌의 그런 비트감이 얻는데 드럼은 완전 그랬는데 네. 막 이거는 진짜 또 계속 바꾸고 계속 수정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새롭게 진짜 아예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나온 근데 너무 근데 마음에 그 들었어요. 멜로디에 맞춰서 비트를 네 그리고 찍었어요. 로꼬 씨는 그러면은 로꼬 형은 이거 2절 파트가 없을 때 네. 듣고 형이랑 얘기를 또 하다가 네. 로꼬 형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성화 그레이 형이 네 로꼬 괜찮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해서 오케이를 또 하셔서 네, 같이 하게 바로, 된 거네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로꼬 씨와? 이 노래를 만들기 전에 미리 만났어요. 이제 회사 들어오기 결정되고 계약하기 네. 바로 전이었나 아니면 계약하기 바로 후였나 그랬을 텐데 보는 팀에서 보는 거랑 똑같았어요. 더 근데 더 부끄러움이 많고 더 조심스러운. 네. 근데 친해지니까 네. 형도 이제 말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한결 더 편해져서. 되게 순딩순딩한 딱 그 네. 이미지예요. 네, 맞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너무 많은데 네. 일단 너무 다 프로잖아요. 그쵸. 너무 프로고 너무 색이 뚜렷하니까 그쵸. 저도 저만의 색을 계속 만들고 그쵸.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음악 가사를 쓸 때나 이런 거에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녹음을 하고 있거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와요 네. 그냥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같이 앉아서 같이 의견 나누고 같이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얘기를 해주니까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또 주니까 네. 계속 이 안에 또 생각만 하다가 네. 너무 좋았어요. 그게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트랙으로 가볼게요. 네. 박재범 펀치넬로가 피처링한 Love the Way입니다. 예. 한 소절 들어볼까요? I love the way you feel Every time to you and me I love the way you feel Every time you're next to me 오, 노래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월에 박재범님 트위터에서 공개됐던 곡이라고 아, 네. 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형이 이제 제가 그 들어갔다는 게 공개됐을 때 네. 이 노래를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때 1절 딱 완성되고 됐을 땐가? 응. 이거 우리끼리 춤춰서 올리자고. 그래서 좋아요 형 이래가지고 응. 형이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간단한 안무. 와 진짜 프리하네요. 네네네. 대부분 그 곡이 있으면 그쵸. 컨펌에 컨펌이잖아요. 근데 뭐 사장님이니까. 그거 와. 근데 또 사장님도 컨펌을 받았긴 해야 돼요. 그쵸. 또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네. 그때랑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그 이 노래 완성도가 확실히 더 올라갔고 네. 또 믹스를 하니까 그쵸. 이제 영신이 펀치넬로 피처링하고 이때 그 올렸을 때는 재범이 형 파트가 없었어요. 그때 아직 안 썼을 때라 네. 근데 세 명이 다 이렇게 완성을 하니까 확실히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림이 또 확 달라지니까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최애 수록곡으로 뽑으시던데 제 귀가 네 맞네요. 시원해요. 뱀뱀 씨도 이 곡을 좋아한다고 하셨다고 네 이제 활동을 같이 네. 했어서 맞아요. 되게 인기가요에서는 네. 대기실도 같이 썼는데 활동하면서 그게 너무 사실 좋았어요. 저도 그쵸. 듣는 네, 뭔가 또, 혼자가 아니라는 네, 너무 좋았고 진짜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야 경호아 야 롭더웨이 대박이야 야 그게 쩔어 뭐 이래 와 진짜 너무 뿌듯했겠다. 네, 또. 그래서 진짜 고맙다 야. 멤버가 또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더 뿌듯했는데 네. 뭐 얼마 전 라이브 클립이 떴더라고요. 네. 사장님과 처음 해보는 라이브 어땠어요? 사실 떨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형이 회사를 엄청 자주 오는데 저도 항상 매일 연습을 했었으니까 많이 마주쳐서 형이 어차피 편해졌죠. 있어도 맨날 불렀기 때문에 전혀 떨리는 건 없었고 그냥 같이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죠. 사실 같이 또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더 신나고 네. 그리고 형도 이렇게 춤을 추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계속 둘이서 리듬 타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신이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착하고 그리고 네. 랩도 맛깔나게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잘하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럽더웨이 챌린지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또 챌린지를 할 생각이 또 있으신 건가요? 챌린지 이번에는 사실 그런 걸 안 했어서 다음에 이것보다 좋은 노래를 더 만들 테니 네, 그때 또 한번 도전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트랙으로 가볼게요. Falling in Love 네. 이런 노래인데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열린 창문을 닫다 내 맘이 새어나가. 네. 오, 달달한 사랑 노래예요. 네. 이 곡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노래인가요? 이거는 이제 차차랑 재범이 형이랑 셋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어떤 스타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차차의 그런 트랙들을 듣고 있다가 네. 되게 바이브가 너무 바다 속에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노래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을까요? 훅 부분에 열린 창문을 닫아 내 마음이 새어나가 네, 그 부족한 이 밤이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둘 이 공간 안에만 우리 둘만 간직하고 싶어서 창문도 열지 말라고 창문 열면 또 새나갈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오, 그런 가사인데 요즘 네. 유겸 씨가 푹 빠진 것은 폴링 인 러브 한 게 있나요? 뭐 푹 빠진 거 뭐 이런 거 저 취미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저 푹 빠진 거 요즘 앨범 때문에 그쵸? 요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신경 이 앨범 때문에 다른 거 푹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요즘 운동이 근데 제일 최근 중에는 그래도 원래 제가 제대로 운동을 데뷔하고 한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또 바빴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데 약간 의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해 뭔가 재미도 못 느끼고 근데 1월부터 했나 근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 자기 만족이 제일 크죠. 근데 달라지는 네. 걸 보니까 그리고 건강해지는 느낌?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좀 뭔가 힘이 없을 때도 있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좀 헬시해진 느낌? 네, 그리고,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그전에는 조금 네. 제가 술을 또 안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마시는데 그전에는 소주 완전 소주 팔거든요. 오. 근데 요즘에 또 와인이 그렇게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체력이 너무... 조금 올라간 게 느껴져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운동하면 네. 네. 술에서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 전에는 약간 술 먹을 때 진짜 다음 날 막 힘들죠, 너무 힘든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진 거네요. 네, 훨씬 좋아졌어요. 진짜 운동은 큰 최고예요. 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랙이에요. When You Fall 이라는 노래인데 멋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When You Fall 네, 이 곡을 쓰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를 쓸 때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어떻게 쓸지. 아,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네. 딱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네. 있게. 그럼 이 곡을 듣고 힘이 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반대로 그럼 유겸 씨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뭘까요? 저는 확실히 어떤 말을 들어도 열심히 하겠지만 만약에 너가 못한다 해도 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고 잘한다 하면 또 칭찬받고 더 열심히 할 거지만 그런 사람이고 근데 충분히 잘하고 있다. 충분히 막 그렇게 잘 가고 있다.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특히나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고민할 시기도 많잖아요.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혼자의 고민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럼 하루 중 언제 이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네, 오늘 고생했다. 퇴근하면서. 네, 오, 좋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 문나잇 유겸 씨의 새 앨범에 수록된 7곡을 모두 들어봤고요. 이 중에 한 곡을 들어볼게요. 그레이가 피처링한 타이틀곡 네 잘못이야 음원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You don't know 지금도 나만 더 바보처럼 널 생각하고 있어 매일도 I will keep on waiting for your love I just wanna know you 거침없어 나 요즘 이런 내가 어이없어 나 다른 여자들은 관심 없어 나 I just wanna love you you be on my mind 내 눈앞에 너를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걸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 난 참을 수 없어 This is how you fought oh. 벗어나려 해도 다 시간 낭비야 가끔 너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도 머릿속에 네가 자꾸 떠올라 This is all your fault 다 네 잘못이야 온몸이 뻐근해 아마 너 때문에 머리가 띵해져 You save you so much 왜 이리 바쁜데 나는 오빠꾼데 서내로 Saturday 우주 Oh my end Where to go Where to go Will it turn No Where to go Where to go Where to go 자꾸 마음이 위로 가 자석처럼 끌려 너에게 Put it in dry baby I'll be on the way 알고 싶어 너의 맘을 이토록 수많은 밤을 네 생각에 잠겨 또 다시 난 잠들 수 없어 This is how you fought oh, 다 네 잘못이야 벗어나려 해도 다 시간 낭비야 가끔 너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도 머릿속에 네가 자꾸 떠올라 This is how you fought I just want you to be my girl 알고 싶어 말 안 해도 돼 yeah. 모든 내가 다 할게 yeah, yeah. Oh, This is all your fault 다 네 잘못이야 벗어나려 해도 다 시간 낭비야 그래 가끔 너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게 안겨요 우린 문나잇 네 스튜디오 문나잇 오늘은 데뷔 7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 가수 유겸씨와 문터뷰 중이고요 지금부터는 유겸씨의 일상과 앨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진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예스 별집 인터뷰입니다 두둥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두둥 이거 옛날 사람 같은 옛날 사람 아, 그럼요 그럼 네, 저는 이해합니다 네,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TV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런 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다 스펀지랑 위기털틴 한번 알죠 저도 다 그 초고속 카메라 나올 때 딴다란 근데 진짜 요즘은 모르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동기잖아요. 네. 나중에 저희 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죠. 네,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진짜 맞아요. 저희 우리 두 팀 다 풋풋한 때가 있었잖아요. 막 알죠. 그때 진짜 풋풋하게 안녕하세요 했던 에이. 지나가면서도 저희들끼리도 인사하고 그쵸, 했던 그쵸.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인사를 또 할 때도 사진을 몇 장 찍었잖아요. 예.
이 세 장을 찍었는데 네. 아, 저는 이 세 장이 다 너무 느낌 있어요. 이렇게 딱 세 장 엄청 잘 찍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느낌 있죠. 네. 너무 그래서 아, 팬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 하시겠다. 엄청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뒷모습 그리고 손 옆모습을 다 네. 담아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얼굴이 보이는 게 옆모습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나온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네. 팬분들이 그래도 제일 좋아해주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진짜 분위기가 이 새 분위기가 약간 그 있잖아요. 자켓에 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딱 세 장이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잘 찍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진짜 잘 찍었어요. 네, 일할 때 말고 평소에 어때요? 뭐 사진을 찍어주는 쪽이에요? 아니면 찍히는 쪽이에요? 제가 정말 사진을 안 찍어요. 아~ 그래서 거의 네. 둘 다 조금 정말. 근데 그러니까 멤버들이 찍어달라고 했을 때 네. 멤버들이랑 이렇게 활동할 때는 제가 진짜 맨날 찍어주는 쪽이었고 멤버들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저희 형 누나들이 찍어주는. 아 어때요? 찍힐 때 좀 쑥스럽나요? 아니요 이제는 진짜 편해서 괜찮은데 저한테 네. 셀카 진짜 부탁하시면 못 찍는다고. 그럴 수 있지. 네, 저는 내가 그렇게 못 찍나 맨날 생각하는데 팬분들은 뭘 하세요? 팬분들도 못 찍는다고. 그럼 못 찍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팬분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셀카는 맞아요 진짜. 셀카는 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셀카를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차라리 찍어주면은 맞아요. 어떻게 잘 찍겠어. 근데 셀카는 막 계속 똑같아. 맞아요. 저도 항상 똑같아요. 너무 어려운 게 셀카인 것 같은데 사진첩 중에 가장 많이 있는 사진이 뭐예요? 그러면 뭐 풍경인지 뭐 사람인지 아니면 반려견인지. 그죠. 반려견. 달겸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달겸이에요. 달겸이. 네, 저희가 겸자 돌림인데 제 친형은 의겸. 저는 유겸 그리고. 동생으로 생각해서 달겸이 달을 또 좋아해서 달겸이 사진이 그럼 정말 많겠네요. 네 정말 많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그 회사의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뭐 올릴 때마다 이렇게 저장하는 사진 그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진이 생긴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제가 볼게요. 네. 며칠 전 인스타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뮤비 촬영장에서 장난치는 사진이라고 네. 하는데 이런 장면이 약간 영화 네. 그런 영화 그런 약간 장면이에요. 조커가 네. 생각나죠. 네 영화 장면이에요. 누구한테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저희 회사 이사님이 네. 저를 많이 찍어주세요. 네네. 진짜 제일 잘 찍어주시는데 또 근데 네. 많이 좀 친해져서 또 그 제가 이제 사진 찍어주고 있길래 제가 재밌는 표정을 네. 지은 거구나. 네, 약간 좀 그 영상에선 되게 진지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분위기가 근데 되게 재미있는 분위기여서 재미있게 촬영한 분위기군요. 맞아요, 엄청. 여기 갓세븐 영재 씨가 사진에 댓글을 다신 것도 보셨나요? 네, 좀 나중에 봤는데 그거 들고 그렇게 웃으니까 더 네. 무섭네요. 와 멤버다 진짜. 네, 그죠. 아 진짜 멤버네요. 이 댓글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좀 웃겼어요 저는. 네, 아 영재 형 이렇게 맨날 매번 또 달아주거든요. 아 그럼 평소에 장난치는 거 좋아요? 네, 장난치는 거 좋아요. 그럼 장난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멤버들 중에 그래도. 아 멤버들은 항상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알겠지, 멤버들은... 저를 항상 저를 놀려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제가 치면은 갑자기 다들 조용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면 갑자기 우와 이러고. 저희랑 인사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얘기하면 다들 막 장난을. 네, 엄청 치죠. 맞아요 그 모습에. 근데 또 형들이라서 네,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또 볼게요.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뮤비 촬영한 네. 이게 남학생들이에요. 대학생분들인데 네. 사인을 부탁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또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인할 때 그럼 자주 쓰는 말이 있나요? 정말 어떤 것을 하든 응원한다고. 저는 그거 봤었어요. 이제 그 유겸 씨 이제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항상 이제 글을 쓰고 네 아가새 이모지 네, 네, 새 이모지 그게 이제 팬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계속 그 꾸준히 그래도 거의 진짜
언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라요 사실. 아~ 가슴 활동할 때 네. 7년 동안 걔 진짜 뭐 올릴 때마다 진짜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되게 팬분들이 좀 감동받아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곳에서든 팬분들을 생각한다라는 마음처럼 느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보면서. 네. 그래서 인스타 사진에 보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 또 많이 드는데 네. 사인할 때 누군가를 응원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상대방은 어떤 표현을 해주나요?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약간 사인을 이렇게 막 부탁하시거나 사진을 네.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저는 진짜 엄청 민망해요. 진짜 네, 부끄럽게. 그렇죠. 왜냐면 저는 정말 제가 뭐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자신이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죠 진짜로.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네. 부탁을 차라리 해주시면 다가와 주시면은 네. 전혀 불편하지 않는 네. 않다. 원래 워낙 또 편하게 다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편하게 다가와 주시는 게 진짜 그냥 다 해드릴 네, 수 네,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로꼬랑 유겸 씨예요. 로꼬 yes. 씨랑 유겸 씨입니다. 네. 이게 라이브 클립 촬영 때 찍은 사진인가요? 네. 그러면 로꼬 씨랑 처음 라이브를 한 건데 한 번에 오케이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이게 원테이크여서 처음에 리허설하고 네. 그다음에 진짜 두 번 찍었나? 아~ 네, 진짜 금방 했어요. 원테이크면 금방 또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원테이크가 아니면은 또 많이 따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리 컨텐츠여도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원테이크면은 오 좋습니다. 그럼 무대 끝나고 든 생각이 있을까요? 일단 형이랑 그 샵 에서부터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약간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죠? 약간 제가 들어와서 네.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회사의 일원이 됐구나 약간 이런 기분도 들고 저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이날 로꼬 씨가 만든 안무가 있다고 이게 로꼬 씨가 안무도 만드시나요? 약간 그 형 가사 중에 네. 이런 분위기가 어색하다면 지금 바로 내 가슴에 손대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Can you feel my heartbeat?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형이 이제 제가 형 손을 대고 네. 형이 이렇게 그 안무를 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브릿지 부분에 네. 막 익숙해지고 싶은 널 보면 예예 가 빠지는 심장 뭐지? 갑자기 가사 그 생각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가빠지는 브릿지 부분에 거기도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익숙해지고 싶은 널 보면 가빠지는 숨을 못 가빠지는 숨을 못 숨켜서 가빠지는 숨을 못 숨켜서 이건데 네 그때 못 숨켜서 이런 게 또 나오는데 나와요. 그때 형이 제가 손에 대고 형이 가슴으로 이거 옛날 사람 옛날 사람들 요즘 이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짠 게 네. 아니라 즉석에서 네, 한 거예요 형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케미가 되게 잘 네. 보였겠네요 그. 형이랑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고 형 네. 너무 고맙다고 연락을 했는데 형 진짜 재밌었고 다음에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나게 하는 게 몇 없잖아요 그쵸. 정말 편한 사람과 맞아요.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해라 그런 맞아요, 제스처나 맞아요. 즉흥적으로 막 그런 안무도 넣고 하는 게 편하게 나오죠 네. 원래는 멤버들하고만 나오는 건데 그쵸. 그만큼 또 로꼬 씨랑 또 많이 편해지는 네. 관계가 된 거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피지컬 앨범 샘플을 받는 날 네.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죠? 이게 꽃들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림책이라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 그냥 팝업 이렇게 네. 그거가 모티브예요 그거대로 만든 건데 네. 이게 처음에는 그 이 주변에 올라오는 거 말고는 꽃 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서 네. 이제 샘플을 받은 건데 처음에 이제 이때가 이치라이브라는 네. 그런 컨텐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라이브 하기 전이었는데 네. 이제 또 회사 이사님이 이사님이 또 처음 전해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열어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아까 열어보면서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착 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셨습니다. 그럼 뱀뱀 씨랑도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앨범을 주고 교환했죠. 와 네. 제가 네. 야 나 너 이렇게 그 인기가 되게 싫었는데 나 이렇게 주려고 너 근데 걔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안 써놨어. 걔는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 마침 오 형 저 이렇게 매니저 형한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유겸이 이거 하나, 주려고. 하나, 그래서 내가 다들 그 저희 직원 형 누나들이랑 네. 저랑 에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어떻게 그래? 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멤멤 씨. 이렇게 멤버를 생각해서 다 준비를 그럼, 했는데 그럼. 보고 있나? 멤멤 씨 한마디 하세요. 야 잘하자. 오케이. 그럼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역시나 팝업 그거 북이 방금 제일, 사진 네, 보여드린 거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앨범의 정말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좋습니다. 자 별집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와우. 이번엔 유겸 씨 앞으로 도착한 문자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유겸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음색깡패 유겸이님, 우리 음색깡패 유겸아 내 소원 있는데 말이야. 사장님 노래 한 곡 커버해줄 생각 없니? 올라오너도 한 소절만 불러줘. 왠지 말랑 찰떡 콩떡일 것 같아. 왜냐면 음색이 되게 네.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옛날부터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칭찬을 하면 어색해져요. 네, 제가 서로 칭찬을 하면 어색해져요. 너무 오케이, 감사한데.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너무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자, 또 다음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네. 걸만해 지금 아직은 베이비 같이 올라가자 내 위로 All I wanna do. 아 죄송해요. 여기 가사를 쓰셔가지고 가사. 네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이 마음 바로 걸말해 걸말해줘 네 마음 바로 지금 베이비 같이 올라가자 내 위로 All I wanna do is giving you. 오 역시 역시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예스 좋습니다. 또 다음 거 읽어주세요. 미미즈 사랑이님, 뱀뱀이랑 대기실 같이 써보니까 어땠어요? 리본 챌린지도 같이 했는데 유겸이 것도 하면 좋겠다. 미미즈는 함께해야 제맛이야. 사랑해. 아 진짜 네. 다음에는 꼭 진짜 만들어서. 근데 이렇게 같이 컴백하는 게 네. 쉽지 진짜 거의 않잖아요. 없죠. 없잖아요. 아 이제 아쉽긴 하겠네요. 좀 그걸 서로 서로가 처음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 네. 이상하게 뭔가 약간 조금 이거를 약간 기분이 오묘했는데 왜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막 혼자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게 또 아니니까 네. 근데 확실히 같이 활동하니까 저는 뱀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든든. 네 진짜로.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는 뱀이랑 야 오히려 진짜 같이 나온 거 너무 좋다고.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갑자기 감사합니다. 시선을 피하시네요. 아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저희도 갓세븐 선배님의 동기잖아요. 그래도 몇 달 선배님 같은 연도인데 선배님의 저희보다 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약간 와 우리도 진짜 이러면 되게 멋있겠다라는 좀 기대? 설렘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있든 네. 우리 마음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응원하는 것과 그게 뭔가 든든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더 네. 받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단 너무 편했어요. 같은 대기실 쓰는데 안 친한 사람이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도 해줘야 되고 약간 의자도 이렇게 해줘야 그쵸, 되는데 친하면 여기 내가 앉을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아요. 네,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민들레 러버님, 뭐든 오래 쓰고 안 바꾸는 유겸아. 얼마 전에 드디어 그 허름한 액정 필름에서 새 액정 필름으로 바꾼 거 봤는데 말이야. 혹시 아직도 배경화면이 사운드 클라우드 커버 사진인 거야? 1년째 쓰고 있는데 바꿀 생각 없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어떤 물건이든 굉장히 오래 써요. 그러니까 약간 무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런 욕심이 없어서 네.
쓰는데 이제 제가 바탕화면이 예전에 네. 사운드 클라우드에 노래 올릴 때 커버 사진을 아~ 바탕화면을 해놨는데 정말 1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별 그냥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없었던 거죠? 네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니까. 와 그럼 여기 액정을 그러니까 아무리 물욕이 없어도 액정필 그래서 사실 진짜 거의 어느 정도냐면요 이 화면이 진짜 다 깨져가지고 그럴 정도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보이지는 또 않아요. 아 보이긴 해요. 네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편함은 없었어요? 저는 불편함이 아~ 없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 좀 바꾸자 약간 이런 느낌. 야 언제 바꿀까? 그래서 내가 맨날 친구한테 야 진짜 바꿀 거야. 아~ 진짜 바꿀 거야. 근데 다음에 친구 만나면 안 바꿨지? 다들 아는구나. 네. 그럼 얼마 만에 바꾼 거예요? 진짜 이것도 몇 달? 아니요 몇 달 아니에요 진짜 1년 이것도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와. 이게 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회사에 꽃을 보내드렸는데 네. 액정필름을 꽃으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 개 꽂아가지고 액정필름을 제발 좀 바꾸라고. 꽃 모양 꽃처럼 이렇게 액정 네. 우와 팬분들이 꽃다발처럼 아 팬분들이 정말 답답해 많이 답답했나봐요. 어 근데 바꾸신 거잖아요 지금. 바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팬분들도 그럼 속이 또 시원할 수도 있겠네요. 속 시원하시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3042님 유겸이 요즘 새로운 스타일링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오래된 애정템이 있을까요? 제가 막 또 이렇게 한 스타일에 아 그전에는 정말 한 스타일만 입었는데 고집했어요 그렇게? 네, 또 네 그냥 그렇게 입었는데 이제는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예 사라져가지고 그쵸, 한 이것도 입어볼까 저것도 네. 입어볼까 하는 또 재밌더라고요. 그쵸,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나잖아요. 원래 그쵸. 내가 입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한번 입어봤는데 뭐 이거 괜찮네 하면서 마음이 열렸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앞으로 그럼 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한 모습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도전해서 또 찾아가는 yes, 거죠. Yes. 그럼 애정템? 오래된 애정템? 근데 많은 게 오래된 애정템일 것 같아요. 자주 안 바꾸신다고 하면은 네, 진짜 거의 대부분 바지들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가방 특히 또 그렇고 뭐 액세서리도 그런데. 가방을 진짜 오래 쓴 것 같아요. 오. 어떤 팬분이 이렇게 네. 주신 건데 그 손잡이 부분이 다 가죽이 해져가지고 와, 그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만큼 애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일단 주면 잘 씁니다. 오. 네. 그만큼 네. 많은 게 또 남아있겠네요. 팬분들이 주신 네, 게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윤주님 요즘 자기 전에 유겸이 영상 보느라 늦게 잔다. 볼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해. 혹시 찍어보고 싶거나 나가고 싶은 예능 있어? 유겸이 하면 뭐든 열심히 잘할 것 같아. 오 예능 예능은 어떠세요? 예능 뭐 불러주시면 저는 좋은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씩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직접 겪으니까 조금씩은 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그렇죠.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 말고도 얘기를 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또 예능도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 혼자 하다 보니까 더 네. 처음엔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쵸. 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 전에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저한테 말을 시키면 진짜 아예 잘 못했어요. 일단 너무 얼굴부터 빨개지고. 야. 근데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같은 마음인 게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저도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혼자 뭔가 하는 거를 계속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적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해봐서 그렇지. 네, 적응의 동물 네. 맞는 것 같아요. 못했던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Yes. 자, 또 다음 분 읽어볼게요. 아웅그 사랑이님. 첫 솔로 앨범 너무 좋고 한 곡 한 곡 다 띵곡이고 아웅그에서 유겸이 예쁨 받는 거 너무 좋다. 최근에 펀치넬로랑 친해졌다는 소식 들었는데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나 친해진 사람 있어? 형들 이름 뭐라고 저장했을지도 궁금. 키키키. 또 친해지고 싶으신 분 있나요? 아직 실제로 못 본 거는 네.
하이 누나 말고는 아 하이 누나랑 구스펌스 형 말고는 다 본 것 같아요. 아 못 봤어요? 네 아직. 아 하이 누나는 그 회사에서 진짜 잠깐 봤다. 지나가다가 네, 그 회의하고 있는데 인사만 이렇게. 어. 그리고 또 형들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을지도 궁금하대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이름으로 AOMG 누구. 아, 똑같아 맞아요. 똑같아요. 그게 이렇게 뭐 그러면 모이잖아요. 그 회사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찾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RBW 이제 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같은 것도 이제 가세븐 누구. 에이, 맞아요. 나마모 누구 이렇게 네, 그렇죠. 저장해 두고 맞아. 거의 맞아 자주 만나고 친한 친구면은 저는 카톡의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애칭으로. 네. 근데 이제 다 저장되는 전화번호 부에는 맞아, 맞아. 그냥 딱 그렇게 찾기 쉽게. 맞아요. 찾기 네. 쉽게. 왜냐면 다르게 저장하면 또 못 찾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저장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봐볼게요. 네. 유겸둥이님. 네. 오빠 전 여름 맞아서 원피스 하나 질렀거든요. 오빠는 최근에 플렉스 한 거 있나요? 오. 뭐 샀는지 탈탈 털어주세요. 오. 구입하신 거 있나요? 플렉스 한 거? 플렉스 한 거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진짜 많이 뭔가 쇼핑 같은 것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어차피 집에 옷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입고 이런 스타일인데 한 번 살 때 진짜 엄청 왕창 사는? 아, 한 번에 살 때? 네, 그리고 막 맞아. 가도 보면은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쇼핑을 하지 네. 않는 스타일 그냥 꽂히는 거 딱 사고 네. 오는 그리고 또 방송하다 보면은 네. 무대 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거의 트레이닝복만 입고 맞아요, 출근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옷을 안 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 온라인 문터뷰 유겸 씨와 함께했는데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에요. 아, 이게 확실히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네. 하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재미있고 아, 저는 오늘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항상 이제 뵈는 분들이 스튜디오 문화에서 뵈는 분들이 다 후배분이시거나 약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셨어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저희가 근데 이제 뭔가 동기고 네,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걸어온 길을 같이 또 맞아요, 맞아요. 비슷하게 또 걸어오신 분이고 되게 비슷한 점도 진짜 많고 네. 팀색 느낌 네, 자체가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솔로로 또 멋있게 또 본인의 음악을 만들어서 많은 네. 대중분들에게 음악성을 또 보여주시고 하는 게 아, 저는 뭔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뭔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아 맞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맞아요. 되게 멋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되게 뭔가 뿌듯해요. 같은 동기로서. 지야. 예. 네, 너무 멋있는 걸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사해요. 용기를 많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유겸 씨 오늘 어땠어요? 정말 신선한 분위기고 일단 처음에는 좀 또 네. 어색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 좀 지나니까 편하게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칭찬은 약하잖아요. 네, 그건 좀 약하긴 한데 조금 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너무 네. 즐거웠어요 진짜. 저도 너무 즐겁다고 하니까 제가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팬분들에게 그럼 한마디 또 해주시겠어요? 우리 아가새 분들 이렇게 혼자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걱정도 좀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고 응원을 너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로 항상 표현을 잘 못하지만 항상 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낀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와, 그럼 음악 방송 활동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혹시 더 뭐 준비 뭐 하는 게 있으신 건가요? 아직 그래도 남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네. 확실히 그 음악 방송이 한 주밖에 없으니까 심심해 네. 하시지 말라고 많이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 준비를 또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열심히 또 뒤에서는 네, 또 앨범을... 작업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즐거웠고요. 인사 나누면서 이번 앨범에서 한 곡을 들을 건데요.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유일하게 When You Fall이 안 나왔었어요. 마지막 곡. 그래서 네. 그거를
네,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When You Fall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항상 everything's okay. Even if I pretend to be okay. 쉴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방법조차 몰라 쉬지 못해. 상관없어 나 실수라도 다 괜찮다 말할 수 있어 모두 다 있어 언제나 너의 곁에 나 치사하다는 사람과 똑같아. 너와 발맞춰 약속할게 그때 그곳에. When you fall 찾을게 언제든 이곳에. When you fall. 마셔 it's alright. 포기할 생각이 없잖아. 아파도 돼 함께 있잖아. 네, 스튜디오 문나잇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더 유겸 씨가 잘 되실 거 너무 잘 알지만 더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약간 저 그 생각이 나요. 이제 음악 방송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갓세븐 선배님 분들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정말 앞으로 마마무도 그렇고 갓세븐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잘 됐으면 하는 진짜 진심인 마음이 오늘 더 드는 것 같아서 다치시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잘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큽니다. 자, 이제
퇴근할 시간인데 스튜디오 문나의 본방송은 월수금 밤 9시고요. 재방송은 화목토 밤 9시입니다. 다시 듣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폴라로이드 사진 찍은 게 너무 잘 나왔어요. 세 장 다 너무 잘 나와서 선물로 팬분들께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겸 씨께서도 좋다고 하셔서 사인까지 해서 드리기로 했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잘 찍었어요. 너무 분위기가 또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팬분들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나잇송은 후디 피처링 그레이의 안녕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요. 월요일 밤 9시에 또 만나요. 우리 이제 갈까요? 남친은 기대를 넘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갈 거야. 새로운 바다를 건너 어쩌면 다른 우주로 난 떠나. 난 떠날래 난 떠날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난 떠나고 안 나타날 거야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It's just sunny day. 내 방은 어린데 억지로 나를 일으켰네. 머리 위에선 누군가가 날 잠 못 들게 눈 감지 못하게 춤을 춰 마치 신나는 듯이. 오는 낮으로 노래 쓸 순 없으니 내 몸의 움직임 like a marionette. 두 팔에 달린 끈을 잘랐네. 이제 지겨웠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 잊고 있었던 자유를 찾았어. I've been like 난 떠날래 난 떠날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난 떠나고 안 나타날 거야 기억에서 사라져. 찾지 마, 마, 마. 왜인지는 궁금해도 묻지 마, 마, 마. 그냥 나도 사람이니까는 마, 마. 지쳐버리고 마, 아. 스톡을 줘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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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갈래. 내맘 봐도 멋진 영화 속의 피날레. 해변가에 누워 이 고독을 나 즐겨. I just wanna party all day, all night long. 이 자유를 넌 머물어 느껴. 밤기념도 날 찾지 말아줘. Adios 행복을 찾아서 떠날래 amigos. Yeah, yeah, yeah. 지겨웠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 잊고 있었던 자유를 찾았어. I've been like 난 떠날래 난 떠날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오면 날 생각해요. 어두운 밤 하늘 아래서 얘기 나누며 수많은 별들